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 제목, 돈 빌려달라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본적 없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 빌려달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한 사람 치고 정말 괜찮은 사람, 내 주변에 남은 사람, 정말 힘들 때 도움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와,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 영상의 조회수도 좀 많이 나왔고요. 이게 언제 올렸지? 이 영상이 7월 달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5천 나왔고, 좋아요, 쉬어의 비율이 거의 99%입니다. 한명 빼고 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본 적이 없다는 얘기겠죠? 저만 못본게 아니라, 돈 빌려달라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놈만 많이 봤다는 거죠. 예. 왜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었냐? 돈 빌려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인한테 돈을 빌린다는 거는 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요. 돈을 빌리려면 꼭 굳이 지인을 통하지 않아도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은행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소액은 빌릴 수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뚫을 수 있습니다. 하려면 다할수 있는데 왜 지인한테 맡겠습니까? 이미 은행에서는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뭐 백수가 돈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 많이 있어. 버젓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매달 월급이 나온다는 거잖아. 월급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달라.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나도 월급 벌고, 나도 월급 받고, 쟤도 월급을 받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겠지, 금전적으로. 뭔가 이상한데 투자해가지고 날려먹었다거나, 아니면 도박 같은 거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나쁜 짓 해가지고 큰돈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무조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사정은 제대로 얘기 안 하고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래. 뭐 그러고 나서 뭐 갚은 모르겠는데 자꾸 차입이 미뤄요. 예. 네. 아니면 안 갚고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그래서 뭐 사이가 멀어지거나 좀 심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심한 상황까지 간다는 법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진짜 뭐 철천지 원수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네, 그거 아셨으면 좋겠고. 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짧은 댓글을 달았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면 빌려주고 그게 아니면 돈 얘기 나오면 손절합니다. 빌려주더라도 못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빌려줘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좋은 댓글 같지만 좋은 댓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댓글처럼 보이지만 저는 좋은 댓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왠지 아십니까? 겉으로 봤을 땐 정말 좋은 말 같은데 이걸 곱씹어서 현실적으로 뜯어보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 페퍼고 좀 해줄까요? 인생의 은인들은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안 합니다. 예. 네. 여지껏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은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거나, 정말 내 인생에 어떤 큰 도움을 줬다거나, 그런 사람이 단한 명이나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은인들은 자기 할일 잘하기 때문에, 금전 관리 잘하기 때문에, 돈 부탁 같은 건 아닙니다. 예. 네. 인생의 은인들은 자기 처신을 잘합니다.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애초에 돈 부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인생의 의의라는 거는 나를 뭔가 도와줬다는 거야. 나를 정말 힘들 때 도와줬다는 건데. 근데 그 도와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준 거예요. 이거 인생의 은인이란 말을 고치보면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움에 손을 내민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나 도움에 손을 내밉니까? 없으면 내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내밀겠냐고. 그 사람이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되니까 저한테 내밀어주고 내가 그 능력, 그 사람이 건네준 손을 잡고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일어서게 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건지. 아무나 못 됩니다. 은인이 흔해 빠지면 은인이 아니겠죠. 그냥 보통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가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능력이 되니까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는 겁니다. 은인이라는 것도 살다 보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개나 소나 다 은인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능력이 되니까 은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은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자기가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은인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 없는데 내 전재산 다 빼가지고 해준다. 그 은인이 아닙니다. 그 미친놈입니다. 그건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예. 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뭔가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은인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 뭐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요.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못 가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 없잖아.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았거든. 저 때만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 같은 제도가 없었을 때는 돈 없으면 못 다녀요. 그런 사람도 많았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 못 내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등록금 그 이제 납부 날짜까지 막 타들어 가거든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줘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대학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엔 그런 게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이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자기 전재산 빼가지고 나한테 그만큼 해줬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먹고 살만한데 그런 아까운 인재가 대학을 못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냥 장학금으로 이제 대학 다녀라. 대학 다녀서 대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줬던 거 많이 있잖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지금 살아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떡볶이 파는 할머니나 뭐 행상하신 할머니가 어렵게 이제 대학교 못 가는 애들 나 같은 사람 없으라고 막 장학금 같은 걸 이렇게 기부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뉴스도 나왔었어.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잘 없는데 옛날에 저희 때 같은 경우에 뭐 행상하면서 이제 번 돈을 이제 뭐 대학교 이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못 가는 사람들한테 장학금 주고 좀 많이 도와줘라는 명목으로 이제 후원도 해주고 막 도와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사도 났었어요. 언론에 소개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아니 저렇게 도와주고 나면 안 아쉬울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도와주고 나와도 그분들 먹고 사니까 도와준 거예요. 어려울 것 같으면 안 도와줬겠죠. 그렇게 도와주고도 우리는 사는데 뭐 금전적으로 막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니니까 난 도와줘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봐. 남을 도우는 것도 능력이 되니까 도우는 겁니다. 내가 저 돈을 줘도 내가 저돈 때문에 궁핍해진다거나 힘들지 않으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그 돈을 줬기 때문에 좀 허탈할 수 있고 아쉬울 수 있어도 저 돈을 줘도 내가 생계에 지장이 생겨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꾼다거나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까지 안 가니까 도와준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의인은 애초에 돈 부탁 같은 거 할 일이 없어요. 예. 네.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요 마지막 말. 세 번째.
자, 빌려주더라도 못 받는다는 전제하에 빌려줘야 된다. 이건 그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그냥.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왜 줘야 됩니까? 그냥 왜 줘야 되죠? 그냥 왜 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됩니까? 맞잖아. 빌려주더라도 못 받는다는 전제면 그냥 주는 거지. 이게 어떻게 빌려주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왜 돈을 줘야 될까? 아니, 말 맞다라 그렇잖아요. 못 빌려다닐 걸 알고 주는 거라고 하면 주는 거죠, 그냥. 빌려준다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냥. 근데 막상 그렇게 돈을 주고 나면, 전전긍긍 하잖아요. 아, 이 자식한테 돈을 괜히 줬나? 나는 솔직히 이 말도 좀 웃겨. 못 돌려받는다는 생각으로 빌려줘야 된다. 과연 그 사람이 그 돈을 줬을 때 고마워할까? 기억이나 할까요? 솔직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웃기다 생각을 해. 왜 그런 경우가 있거든. 우리가 돈을 빌려주다도 못 받는 전제를 왜 깠냐면 그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려고, 돈 달라는 얘기를 못할것 같으니까 그냥 주겠다는 생각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유지가 잘 될까요? 잘 될까? 한번 빌려줬으니까 또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또 신세 봐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돈 빌리기가 힘들지, 한번돈 빌려보면 두 번, 세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돈 꿔달라고 얘기하는 게 힘든 거지. 그 한마디를 하잖아요. 한마디를 해가 내가 돈을 빌려서 이제 누구한테 돈을 받은 적이 있잖아. 그러면 다섯 명, 열명 그냥 순식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느낀 거지만, 돈은 아예 안 빌려준 사람이, 아예 안 빌린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빌린 사람 없어요. 예, 네, 살아보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을 쉽게 한다는 거는 누구한테든 쉽게 할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한테 한번 이렇게 성공했다는 얘기는 나한테 두 번, 세번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더 쉽게 돈 부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본인이 언제라도 돈 떨어지면 나한테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있잖아요. 그냥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줘버리면 이 사람 돈 줘놓고 얘기가 없네. 이렇게 쉬운 사람이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돈 떨어지면 이 사람한테 또 얘기해도 되겠네. 그럼 이 사람 돈은 아예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더 쉽게 받아들인다니까.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정말 내 신세 인정하고 내 처지를 정말 받아주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배신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 돈을 빌려가놓고 아무 얘기를 안 하네. 졸라 만만한 사람이네. 그럼 나중에 돈 떨어지면 이 사람한테 또 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럼 이 사람은 저번에도 돈 빌려가놓고도 자기 돈을 줘놓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빌려가도 아무 연락이 없겠지. 더 쉽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절대 돈 부탁 안 합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 애초에 돈 빌려달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은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빌려주라도 못 받는다는 전제하에 빌려주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관계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한번 봐주자는 생각으로 빌려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또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또 달라고 할 거예요. 달라고. 왜냐, 한번 줬으니까. 한번 받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더 쉽습니다. 이게 명심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 아니면
돈을 나한테 빌려달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정말 괜찮고 좋은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